손병호 선배가 저랑 부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자기 좋은 정들이 좀 쌓이고 또 좋은 어떤 에너지들이 좀 쌓여가지고 바로 같은 소속사 식구이자 오랜 선후배 관계이며 이성 친구로 할 수 있는 손병호 김예령 씨. 저는 나이를 안 따져요. 나이를 따는 것도 없고 또 하나 제 산악회도 있고 이제 만남인데 그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같이. 또한 이들 못지않은 이성 절친들이 있으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글쎄 남자를 느낄 수 있을까? 바로 연애가 아닌 의리로 똘똘 뭉친 세 사람. 현장에 나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반댁살 삼총사로 불리는 김승수, 양정아, 윤혜영 씨인데요. 스타 특별한 우, 오늘의 이야기는 중년이어도 괜찮고 이성이라도 괜찮아. 연기파 배우 남사친, 여사친입니다. 누가 절친 아니랄까 봐 예능감도 통했다. 내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능이 재밌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우려를 불식하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천후 활약상을 보여준 김예령 씨. 예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출연자들하고 계속 즐거운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공감하는 얘기들을 나누고 하다가 또 슛 들어가면 또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즐거움이 되고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면서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장르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녀가 예능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사친 손병호 씨의 공이 크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손병호 씨는 전설의 손병호 게임을 탄생시킨 예능 장인. 배우가 연극 무대 쓰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예능 가서도 어떤 얘기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를 뭔가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 갑니다. 준비하고 연구해 가고. 근데 우연찮게 또 잘 조합이 맞아떨어지고 운이 잘 맞아떨어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복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꼭 한번 함께 중년의 사랑을 그린 진한 멜로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죠. 많은데. 너무 많은데 사실 저 외국 작품, 헐리우드 작품 중에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잭 니콜슨하고 다이언 키튼이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그게 로맨스 코미디? 네, 정말 되게 중년의 사랑을 되게 설레게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전에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그건 너무 슬펐죠. 너무 슬픈 그 중년의 어떤 로맨스긴 한데 현실에서 못하더라도 영화적으로 어떤 작품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한번 해보고는 싶은 연기예요. 손병호 선배가 저랑 남편, 그러니까 부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현실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배님이고 그래서 연기 케미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같이 그런 로맨스 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둘이 좋아 이러면서 꿈꿔본 적이 있죠. 사실 손병호 씨 역시 늘 작품을 할 때마다 멜로라는 장르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또 그 열정이 있고 아주 정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형 멜로 연기 최고다, 짱이다. 형 가능해. 가능하죠. 배우는 다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기나 예능은 손병호 씨가 선배지만 부모로서는 김혜령 씨가 단연 선배. 에피소드는 솔직히 군데군데 엄청 많아요. 많아서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애들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하고 지인들도 거의 동생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이 연령대가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엮였어요. 그러니까 성민이도 자꾸 얘기하다가
아 자꾸 누나라고 하려고 해요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냥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손병호 씨는 42살에 첫째 딸을 얻고 49에 둘째 딸을 얻은 자타공인 늦둥이 아빠. 얘네들 때문에도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일 수 원동력. 아, 얘네들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의 하여튼 지금 움직이는 원동력의 최고의 그 에너지원이 우리 두 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손병호, 김혜령 씨는 가족끼리도 친근하게 왕래하는 사이인데요. 손병호 씨가 김혜령 씨의 딸인 수현 씨의 연기 지도를 해주는가 하면 김혜령 씨도 손병호 씨의 아내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